자, 그러면 제노 가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이어서인데 제가 미리 세이브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디냐면은 기억 제거 장치를 확인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설명서를 읽기 전이죠. 저거를 한번 다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여기에서 제가 멈춰서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놨어요. 어? 이게 기억 제어 장치인가? 컴퓨터와 머리에 연결하는 거인가? 대충 건드려서 마에노의 기억을 전부 지우거나 하면 좀 무서운데. 이 방이 오시로노 후요시의 방인 거지? 사용 설명서 여기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순간 저 옆에 반짝이라고 할까 저 파란색으로 빛나더라고요. 그 순간 이걸 다 같이 한번 보고 갑시다. 다시 한번 기억 제어 장치 설명서. 먼저 컴퓨터에 접속한 뇌내 접속키를 관측자와 대상간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거는 마에노와 츠기노가 서로서로 일단 이 뇌내 접속기를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 시기의 선택. A가 유년기, B가 중기, C가 최근의 기억. 접속하는 기억의 시기를 고른다. 실험을 위해 기억을 삭제하는 경우 A, 유년기 부분은 선택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A, 유년기야. 이거를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가지고 저번에 낭패를 봤죠? 시스템상에 A, B, C의 선택지가 나온다. 환자에 의해서 기억의 뇌내 구조는 바뀐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경우 일단 시스템상을 대상의 뇌로 맞춰지게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좋아. 일단 설명서도 받고 한번 해볼까? 기억을 지우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애초에 지금의 나에겐 기억이 없는데. 우리들의 기억이 없는 것도 이 장치 때문일 수도 있겠어.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기억이라면 애초부터 필요 없는 기억이었을지도 몰라. 생각이 안 난다면 지워도 문제가 없겠지. 그러네. 없는 기억을 지운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생각이 안날 뿐이지. 가진 기억이 내 병의 원인이 된다면. 근데 이미 한번 지운 후인 거 아닌가 지금이? 지금은 그럼 한번 지운 후가 아닌 걸까요? 아니면은 두번 지움으로써 좀더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건가? 마치 지우개로 지우고 그 위에 수성펜으로 다시 한번 덮는 것처럼? 그런 기억은 분명 필요가 없을 거야. 해보자, 치기로. 좋았어. 그 머리에 쓰는 거 쓰고 거기 침대에 누워, 마이로. 저 신라면 왜 있는 걸까? 늘 궁금한 거. 이 신라면은 대체 뭘까? 제작자님이 매운 걸 좋아하시는 걸까? 신라면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네. 좋아하시면. 이거 맨 처음 봤던 거죠? 이 게임의 해피엔딩요? 여기 있는 모든 엔딩을 다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해피엔딩이란 무엇인가를? 나왔네. 그럼 아까 설명서에서 본 대로 선택해 나가자고. 일단 여기서는 A, 유년기의 기억을 선택해야 한다 그랬어. 이건가? 틀리면 마에노가. 아니,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다음으로 가자. 매운 걸 좋아하신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운 거를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불닭만큼 너무 매운 걸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건 취향에 따라 갈리니까.
자, 여기에서 저번에 마음속에 접촉을 시도한다 했다가 저희는 마에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라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엔딩에서 마에노에게서 벗어난 적이 아, 한 번 있구나.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 해피엔딩 아니었잖아. 아무튼 저번에 마음속으로 접촉을 시도한다고 했다가 마에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하, 이건 맞겠지. 아까는 그런 말을 하긴 했었지만 마에노, 나 지금 좀 떨고 있거든. 없는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도 뭐가 사라졌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어쩌면 너로선 평생 소중한 기억이었을지도 몰라. 아, 그거는 알 수 없지. 이거는 그거지. 기억, 소중한 기억을 우선시할 것인가, 앞으로의 미래를 우선시할 것인가의 선택이지, 이건. 거기에 아무리 그런 기계라고 해도 혹여나 실패하면 네가 죽는 게 아닐까 싶어서. 무섭다고? 무섭지. 이거 한번 클릭하는 거 건드린 것만으로 상대방의 기억이 지워지는 건데. 제게로 해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제정신인 것도 전부 치기노가 도와준 덕분이야. 분명 나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물리적으로도 여기까지 못 왔지. 일단 나가려면은 두 사람이서 수갑을 차고 나갔어야 했는데,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 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순간이 참 많았죠. 수갑으로 연결된 상대가 치기노라서 나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행운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해줬으면 해. 제노라는 끔찍한 병에 걸린 채로 밖에 나갈 수 있다고 해도 전혀 기쁘지 않으니까. 네가 해줬으면 하는 거야, 지금. 알겠어. 죽지 말라고! 너 죽이면 죽인다! 저, 응? 두 번 죽이겠다는 건가요? 잔인해라. 죽이면 죽인다니. 왜 두 번 죽여, 애를. 그러지 마.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어, 그렇게 해줘. 괜찮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간다! 어때? 에? 여기는 난 어디에 와버린 거야? 어디야 여기? 전부 하얀 데다가 아무것도 없어. 어? 얘 기억장치라는 건 실패해버린 건가? 어? 어라? 잠깐만, 옷이 좀 다른데? 어, 야! 기다려! 잠깐만.
우리 유년기로 왔다 그랬죠? 혹시? 조그만한 마이너였던 건가? 야, 괜찮냐, 마이노? 괜찮아. 괜찮아? 뭔가 이렇게 텅빈 느낌이라든가 허전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 실험은 성공한 건가? 어때? 모르겠어. 그래도 왠지 조금 기분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인가? 가벼워진 느낌이면 성공이지 않을까? 그러냐? 좋아. 이걸로 드디어 위로 나갈 수 있겠네. 그 나가는 길에 혹시 모르니까 진정제 좀 챙겨가면 안 돼? 아까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미리 한 10병 정도 만들어가지고 어딘가에서 책가방 하나만 찾아가지고 꽉 채워서 나가면 안 돼? 만일을 대비해서. 나가자. 잠깐만요. 근데 우리 가면은 뭔가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은, 아니면 그의 관계자분들인 것 같은 분들한테 잡혀가지 않나? 괜찮나, 지금은? 지금은 나가도 되나? 일단, 세이브. 정말로 나은 걸까? 역시 진정제 좀 챙겨갈까? 불안해? 애초에 나왔던 거기 써있던 치료법조차도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적혀져 있지가 않았어가지고 이게 분명 괜찮을 거야. 나았어. 나은 걸 거야. 아마도. 아마도면 전혀 안심이 안 돼. 아마도? 그래. 틀림 없어. 와,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건데, 틀림없다는 말은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겠다는 말인데, 그 믿어 의심치 않겠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만? 역시 진정제 좀 만들어 갈까? 못 만들 건 없을 텐데, 분명히. 근데 저게 자기가 원해서 발작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사자도 불안하고 옆에 있던 사람도 불안하고 참 이게 이 제노라는 병이 무섭다 진짜. 뭔가 이 제정신일 때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저 병이 발병할 때는. 아, 깜짝아. 어? 잠깐만. 마이너 10점으로 움직이는구나? 일단 위로 올라가야겠죠? 쭉 갑시다. 뭐야? 너가 왜 거기, 응? 너, 응? 너! 너 왜? 너 왜? 어? 손을 붙잡는다. 손을 붙잡지 않는다. 누구 손? 누구 손? 이분 손? 우리 이분 손 잡으면 그대로 끌려가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에? 아니 근데 분명히 제노병이 발병한 마에노가 죽였던 거 아니었어?
회복력이 빠르... 아니! 회복력이 빠르대도 그 출혈량인데? 그 출혈량이면 회복력이고자 하시고 그냥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니었어? 그 정도 피면? 아니... 게다가 난 이 선택지의 의미조차도 잘 모르겠어. 손을 붙잡는다,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아, 어? 붙잡는다? 어, 위험해! 도망치자! 닫혀있어! 어째서! 저 녀석이 개폐장치를 가동시킨 걸 거야! 저 녀석...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었어? 그런 짓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저 행동은...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저 손잡는다 골랐어요. 스기노... 마에노... 녀석이 왔어. 어쩔까, 마에노! 스기노... 어? 일단 내가 저 녀석을 막아볼게. 그새 저 스위치를 네가 눌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이에 기다려주는 너 참 고맙다, 야, 이건. 김억파님 어서오세요. 내 쪽이 더 힘이 있는 모양이니까 열심히 한번 버텨볼게. 그 뒤로는! 네가 안쪽 방에 들어가는 거 보고 스위치를 내리고는 바로 뒤따라갈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일단 스위치를 내리면 금방 안쪽으로 들어가! 알겠어! 간다! 가? 나 진짜 가? 이야! 지금이야, 치기로! 시간! 열고? 잠깐만, 같이 안 가? 안 가? 나 진짜 나가, 그럼? 세이브가? 돼, 이럴 수가. 세이브가 되는 신기한 상황. 세이브 했어. 나가? 나 진짜 나가? 따라와야 된다, 너! 좋아, 성공했어. 이제 마이노만 오면, 마이노. 야, 마이노! 너 닫고 따라온댔다? 이런 데서 거짓말을 치냐... 야! 무슨 일이야, 마이노! 저 녀석... 생각한 것보다 냉정해. 내가 스위치를 누리려고 했더니 먼저 눌러서 이 문을 닫아버렸어. 아, 저쪽에서 먼저 선수를 쳤구나. 어쩔 거야? 다시 한번 저 스위치를 눌러볼게. 같은 절차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세계로 여기를 다시 한번 열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그치. 자칫하면 바로 넘어오겠지. 그러니까 먼저 가줬으면 해. 에? 어? 괜찮아. 나도 금방 뒤따라갈 테니까. 꼭
뒤따라와야 된다.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꼭이다. 알겠냐? 어? 약속할게. 꼭 너를 뒤따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줘. 아, 젠장! 너 꼭 오는 거야? 어, 기다리고 있어줘. 알고 있었어. 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건. 여기는 절대로 지나가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죽여서라도 절대로! 마에노... 하린님 어서 오세요. 그 뒤로 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계속... 그 녀석은 날 뒤따라온댔으니까 그것만 믿고 도망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르는 마을에 있었다. 어? 밖으로 무사히 나왔어? 마에노도 치기노도 모르는 곳에서 나는 매일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그 녀석은 나를 꼭 뒤따라온다고 했으니까.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서 제노 환자의 시설이 발견된 가운데 그 안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통보하고 있었다. 그럼... 스기노도 마이노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 녀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나뿐일 테니까. 나는 계속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넌 돌아올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절대로... 그런 일로 죽을 녀석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와, 마에노. 이대로 마무리 지는 아. 결국 홀로 나가는 엔딩이구나. 이거는 이건 완벽한 탈출도 아니고. 탈출을 했다 해도 이거는 결국 그 시설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 굳이 말하자면 배드에 가까운 노멀 엔딩? The end. 엔드 A.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오지 않고. 오지 않는구나, 마에노는. 마에노는 영원히 안 오는구나.
이게 진엔딩이 아니라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왜냐면 이 게임에서 우리가 못 알아낸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뭐 일단 분기가 어딘진 알거든요. 아까 저기 손 잡는 것 쪽에 다른 쪽 안 해봤으니까 일단 그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 미리 얘기하고 가는 건데 또 하나의 분기점이랄 만한 게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전에 그 쉬어갈 수 있는 곳에서 한 군데 안 쉰 데가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분기점이 될 만한 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그 시칼. 부엌에 있는 시칼을 제가 그때 안 챙겼거든요. 근데 그거 스토리상 뭔가 이 느낌상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가면은.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분기점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선택지랑 그 다음에 시카를 챙길 수 있는 거 없는가 그거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쉬면서 이야기한 거 한 번 빼먹은 거 그것까지 해서 몇 군데 못한 데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한 번 또 새로운 엔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맞네, 여기네. 진짜 회복력 경이롭다 진짜. 이번엔 붙잡지 않는다. 가보자. 저기로! 어? 뭐야? 어? 지금 도망간 건가? 스기노가 도망을 가고 있는 건가? 안 열려! 어째서... 젠장! 저기로! 죽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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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너를 먹을 수가 있어. 무슨 죽여! 도와줘. 젠장! 젠장! 빨리 울지 않으면! 스기로가 스기로가 죽어버려! 스기로! 스기로 죽였다. 먹었다. 내가 먹었다고! 스기로! 먹었다니까! 내가! 대체 넌 정체가 뭐냐?
용서 못해. 아, 잠깐만, 설마 이거 발병했나 다시? 스기너가 애써 치료법을 찾아주고 시도해주고 나은 거라고, 다 완치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생각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나는 지금 너를 죽이고 싶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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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째서 이런 책으로 난 마에 너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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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책이로! 진정해야 잘 보라고. 내 배 이미 구멍이 뚫려버렸잖냐. 그런 아니야. 아니야. 분명 이 연구소라면, 그래, 분명 여기라면 스기노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있을 거야. 찾을 테니까. 내가 웃기는 소리 마. 이제 죽는다고. 너도 알잖아. 싫어. 싫어. 싫어, 책이로. 그런 건 싫어. 나 말이야, 하나 좋은 생각이 났거든. 뭔데? 네가 낫지 않았던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어. 저런 치료로
나을 리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잠깐만. 싫어. 네 병을 고치고 여기서 나가기 위한 수단은 이것밖에 없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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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너를 먹으라니! 왜? 좋잖아. 나를 먹으라고. 이 시설에 곳곳에 떨어져 있던 나에 대한 서류에서 봤어. 난 제노 환자였던 모양이고, 제노의 치료법은 환자가 환자의 고기를 먹는 거. 자라. 뭐, 나는 네 일부가 되어서 계속 살아가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냐, 그 정도의 차이야. 먹어.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어째서야? 왜? 왜? 도대체 왜? 내가 나빴던 거야. 내가 나빴던 거야. 네 손을 잡지 못했으니까. 그때 좀 더 정신을 차렸었더라면 어째서 아, 좀 시끄러워. 난 이런 곳에서 죽고 누군지도 모르는 제노 환자 따위에게 먹히고 싶지 않다고. 그럴 거면 너를 위해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난 그걸 위해서 죽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부탁한다, 야.
그걸로 된 거야. 나는 살인자이다. 같은 때를 공유한 소중한 사람을 이 손으로 먹고 있다. 비루한 살인자, 식인자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증거이기에 내 피와 살은 츠기노가 살아있으며 동시에 죽었다는 유일한 증거이니까.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살인자이다. 하지만 살아가야만 한다. 그것이 내 죄이기에. 그 뒤로 나는 달렸다. 어디까지나 달렸다. 어디까지나 도망쳤다. 전 제노 환자에게 보내질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예상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츠기노도 마에노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우리들을 모르는 곳에 어디까지나 계속 도망쳤다.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제노 환자의 시설이 발견된 가운데 그 안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그리 통보하고 있었다. 츠기노도 마에노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름도 신분도 전부 위장해서 살고 있다. 무서웠으니까. 기억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난 살아가야만 했으니까. 츠기노를 기억하는 것은 내 이 몸뿐이니까. 그러니까 난 살게. 살아갈게. 츠기노. 너를 계속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하고 있을게. 또 하나의 엔딩은 마에노가 탈출을 해서 츠기노를 잊지 않기 위해 살아남아가는 엔딩이었네요.
저 엔딩 하나하나가 엔딩 하나하나가 저 손을 잡는다는 게 마에노가 츠기노의 손을 잡고 뒤로 끌지 끌어서 이제 공격을 막을지 아니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지에 대한 선택지였구나. 엔딩 B 죄. 아, 중간부터 아무런 드립 없이 그냥 조용히 더빙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원래 방송이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 스기노가 공격당한 이후로부터는 도저히 아무 말도 못하겠어가지고 뭔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드립이랄까 이제 그냥 뭔가 감상이라도 말하든지 아니면 뭐 뭔가 뭐래도 방송이야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 정말 그래가지고 잠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어딜 먼저 가야 되냐. 일단 그럼 칼 가지러 가볼까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파일이 근데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여기서 칼 가지러 갈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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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굴 못 봤어. 분명히 그 노란 후드 걔 나타나는 걸 텐데 얼굴 못 보고 그냥 갔어. 그냥 얼굴 못 보고 갔어. 저런 저런. 아 여기 거기구나. 잠깐 주방 어딨죠? 주방 있는 데가 어디죠? 여긴가? 아 여기다. 이몸트 어?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여깄다 이놈아. 아 이거 만일에 대비해서 시칼은 가져가는 편이 좋지 않나? 아니, 분명 잘못해서 베이거나 할 거잖아, 츠기노는. 마에노에게 있어서 저 츠기노의 이미지는 뭘까?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아, 임마! 응? 안 가져가? 역시 가져가야겠어. 시체라던가 그런 게 굴러다니는 장소에서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도 하고 좀... 뭐... 막지는 않을 거지만 손가락 같은 거 베면 안 된다. 상대방을 찌르는 건 상관없구나. 알겠어. 상대방을 찌르는 건 상관없는데 치기노 자체가 조금 손가락 베는 건 안 되고. 시카르 손에 넣었다. 엄마야. 손을 베이지 않게 조심해야 돼. 그야 이런데 있는 음식을 먹다가 백탈이 나는 애기. 아 하긴 그런 일도 있었지. 참 잊고 있었다. 일단 그러면 시칼 얻었으니까 이대로 한번 진행해보면 되겠죠? 시칼을 갖고 있음으로써 또 나오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이마마. 엄만지 형인지 엄마이자 형? 아!
잠깐, 여기 어딘가 인형... 아, 여기에 인형은 얘기했나? 내가 어디서 인형 하나 빼먹었는데? 보호자. 보호자가 정답이긴 해요. 진짜 보호자야, 보호자. 아, 여기 인형 사라지지 않았던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인형 사라져가지고 내가... 아니네, 있네. 죄송해요. 제 기억이 지금 너를 뛰나봐요. 아, 정말 넓네, 이 시설은. 응, 그것 때문이야. 맞아. 치기노말이 맞아. 응! 여러분, 치기노말이 맞아요. 치기노말은 옳아요. 치기노말은 다 정답이지. 그럼 그럼. 시설이 넓어서 이제 치기노도 힘들고 나도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걷는 것도 뭔가 피곤해지기 시작했어. 쉬자고. 휴식, 휴식. 어? 그래. 좀 쉴까? 이건 안 봤던 것 같은데? 어? 반짝이 되게 많아. 어? 이렇게 반짝이 많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잠깐 세이브, 세이브. 어디 세이브 해야 되지? 어디 세이브하는 게 안전할까요? 여기? 이제 세이브 파일이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어. 저거 좀 잘 정리해놓고걸. 이제 와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이 쿠션 부드럽네. 여기 살던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인 걸까? 아래 층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쪽이 좀 더 뭐랄까, 청결? 하달까. 세이브 파일 관리 이퀄 방 청소 진작에 정리해둘걸. 아, 아 왜, 아 왜 갑자기 때리세요 아프게. 아이 참. 이제 그 음울한 느낌의 지하층엔 가고 싶지 않아. 얘들아 미안. 근데 우리 만약에 거기까지 돌아가가지고 봐야 되는 엔딩 있으면 가야 할지도 몰라. 그 엔딩 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찾다 찾다 없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긴 해 우리. 에이, 또냐고. 괜찮아 치기노. 잠깐만. 뭔가 스기노의 기억의 단편을 보면은 반짝이 없어지던데? 잠깐만, 이거 괜찮은 건가? 일단 가만히 있으면 나아지겠지. 아! 아! 타임! 금방 금방 다시 갈게.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고양이 춤 정도밖에 못 추겠어. 나는 젓가락 행진곡.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나 그거밖에 못해. 나도 듣는 건 좋아하는데. 나도 듣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 이 BGM도 좋아. 무대라 한 번쯤은 보고 싶네. 그런가? 난 자버릴 자신이 있는데. 당당하구먼. 너무해. 치기노아는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는 모양이야. 근데 그건 몰라. 자기 장르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맞는 장르를 찾아가지고 그 무대를 보러 가면 그건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어. 아, 요 반짝이는 요거였구나. 자, 왜 그래 나츠? 괜찮아?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고마워 오빠. 녀석은 이런 때 오지도 않고 어쩌자는 거야 진짜.
괜찮아. 넌 많이 바쁘니까. 그것보다 미안해, 오빠. 뭐가? 나트가 상태가 나쁘다는데 안 나올 순 없지. 고마워, 오빠. 정말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담례로 머리 따줄게. 딱히 그러지 않아도. 아, 저 머리 딴 거? 아, 이거 이 아이가 해준 거였구나. 됐다. 오빠랑 나랑 같은 헤어스타일이야. 이건 내 기억인가? 나츠는 도대체 누구야? 괜찮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이제 괜찮아. 뭔가 이상한 꿈을 꿨단 말이야. 여자아이와 내 꿈인데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는데. 글쎄, 이래서는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겠어. 이제 슬슬 갈 거. 이렇게 해서 그때 못 봤던 걸 봤네요. 이게 저번에 못 봤던 거였죠? 뭔가 저번에 못 했던 거를 지금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라? 저 방에 돌아. 마이노, 너 물려! 제기노, 같이 막아줘! 알겠어! 여기부터였구나? 이제 슬슬 흐름을 알겠다. 갔나? 깜짝아. 일단 치료해야 되고. 다행이야. 의외로 깊진 않아. 괜찮아, 치기노. 붕대를 찾아서까지 치료하지 않아도. 아니야, 그거 물린 상처면은 잘못해가지고 치료 안 하면 흉지고 세균 들어가. 안 돼. 안 돼. 저 미친 녀석이 위험한 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좋아, 이걸로 어때? 고마워. 혹시 아파지면 말해라. 엄청 손길이 세심하네, 치기노언. 역시 여러 가지 의미로 맞는 것 같아. 둘의 프로필이 바뀐 거는. 붕대 처치 잘하더라. 고양이가 꾹꾹이 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점점 진짜 츠기노가 뭔가 고양이 같잖아요. 뭔가 빨간 고양이와 까만 강아지가 같이 다니는 것 같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고마워. 자, 셰익스피어의 책. 맥베스 오벨로 리어왕. 손에 넣고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저 순서지 않았던가? 내가 어디다 저거 써놨을 텐데. 아, 안 써놨네.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저거 그대로 뜬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됐나? 아, 아니네? 아, 잠깐, 그럼 나 보고 와야겠다. 잠깐만. 아니! 아니! 기억이 안 나. 아, 그대로 맞나요? 내가 잘못 누른 건가?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아니야. 보고 올게요. 이거 힌트는 또 어딨었지? 아, 그냥 어거지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 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던 거 들켰네. 아, 귀찮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거지로 넘어갈까 했더니만. 햄릿, 아, 햄올리맥. 햄올리맥. 뭔가 맥주와 안주 이름 같아. 햄올리맥. 햄올리맥. 됐다. 뭐야? 문이 열렸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치가 가득하네, 이 시설은. 그러게나 말이야. 햄과 오리 훈제와 맥주. 그거다! 뭘까, 이 방은? 아, 잠깐만! 나 그러면! 안 보고 얘 각성 안 하게 한 다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세이브하고 이것만 보고 스기노 하루 마에노 의사를 습격했기에 격리실로. 아, 역시 난 여기 환자였던 거야? 어? 안 보고 넘어가. 이건 챙겨. 이건 필요해. 아! 으아! 이거까. 아! 저거 보기 싫어! 저거 보기 싫어! 안 봐! 나 저거 안 볼 거야! 나 저거 안 볼래! 내가 왜 너, 내가 왜 너 제노 발병하는 걸 내가 왜 널 굳이 도와줘야 돼! 그걸 왜 내가 굳이 도와줘! 안 도와줄 거야! 아! 너 원래 이렇게 강제적인 아이 아니었잖아! 너 원래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거 해보자 라고 말하는 타입 아니었잖아! 왜 갑자기, 너 왜 갑자기 그래? 너 왜 갑자기 그래? 왜 갑자기 행동을 바꿔? 왜 그래? 저거는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 나한테 왜 이래? 너 왜 자기 자신의 제노를 발병시키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야? 아니 내가 당사자보다 걱정을 더하네 진짜. 아, 굳이 숨긴 주제에 딱히 뭐라 할 정보가 없네 마이노. 딱히 뭐라 할 정보가 없지만 그 정보량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정보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누가 반응하는가, 어디에 반응하게 되는가가 문제지. 마이노. 그러게. 쓸만한 정보가 없네. 그치? 슬슬 갈 거. 내가 이거 맞고 싶었는데. 아, 앞에서 츠기노가 끌어주는 저 모습은 너무 좋은데 끌려가고 있는 마에노의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좋지가 않아. 야, 왜 그러는 거야, 마에노? 어?
아까부터 조용하잖아. 뭔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말을 걸던 녀석이 말이야. 미안해. 뭔가 피곤해져서. 뭐 그럴 수 있지. 여기까지 이것저것 있기도 했고 슬슬 피곤해질 만도 해.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쉬자고. 그건 그렇고 가끔 나오던 제노란 건 뭘까? 숨겨진 방에 책에도 있었고. 아 맞아, 진짜 떡볶이 같은 게임. 특히나 그 엄청 매운 떡볶이 이런 거 있죠. 그런 떡볶이 같은 게임. 내 추측이긴 한데 여기 환자들이 가진 병인 거 아냐? 그러고 보니까 은근 빨랐네? 치기노가 이거 눈치채는 거? 어떤 병인진 모르겠지만 여기가 병원이고 환자용 방이 있는 만큼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냐? 야,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얼굴빛이 안 좋은데 쉴 방이라도 찾아봐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쉴 방을 못 찾았었는데 나? 쉴 방을 찾아봐야겠다. 우시로노라는 녀석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었죠? 아 맞아! 어느 게 정답이었더라? 저거 숫자가 한 4개인가 3개인가 나와가지고 저 중에 하나가 정답이었는데 어느 게 정답이었지? 아! 인형! 세이브. 아, 머리 아파. 뭐냐고 젠장. 뭐야 그 인형은? 치기노, 아까 우리 그 타이밍에 쓰러진 거 안전하냐? 잠깐만, 나 지금 잠깐 기억을 보는 건 좋은데 그 우리 아까 그 타이밍에 쓰러지면 그 마에노 우리 안전한 거 맞나? 에게서 받았어. 귀엽지? 이 분홍색 곰돌이 인형. 아, 젠장. 뭔가 진 기분인데. 나도 뭔가 사줄게. 뭐가 좋아? 왜 선물에서 경쟁심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진 기분이라니. 무슨 뜻이야? 뭐야, 절친의 여동생에게 친구가 비싸 보이는 걸 주면 경쟁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잖아. 선물 갖고 경쟁하지 마. 그냥 여동생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왜 그걸로 경쟁심을 발휘해가지고 그래. 그리고 친동생이 아니고 절친의 여동생이었구나. 에? 그런 거야? 그럼 어쩔까? 이 인형은 어때? 너희 남매잖냐? 두 개 세트고. 아까 그럼 우리 따라다니는 애가 이 여동생분 오빠인가? 에? 그래? 이쪽에 파란색 옷이, 그리고 이쪽에 귀여운 하늘색이 나트야. 어때? 그런 거 같지 않냐? 정말로 사주는 거야? 사준다니까.
소중하게 여기라고. 젠장. 도대체 누구야, 나트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데, 대체? 누구냐고! 아, 젠장. 가자, 마루.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구나.